곳곳에 열려 있는 연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건강하길 바랍니다. 예, 궁금하신 분들 저희 BBS 유튜브 닭잠에서 곧 공개되니까요.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동효 스님께 수행하시면서 2842번입니다. 단문은 50원 장. 네. 그다음에 1.5, 1.0, 0.5 그렇죠. 이렇게 내려가면 그건 예전에 2% 성장만도 못한 게 되는 맞습니다. 거니까 그럴까봐 걱정하는 건 아닌가요? 맞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걱정을 하고 계세요. 근데 예. 그것을 예를 들면 지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일 거냐? 예,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그거는 아마도 내년 한 중반, 내년 하반기 이 정도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 고민을 또 할 것 같아요. 네. 이제 완전히 정상적인 경기 부양책들도 아주 어려울 때 썼던 부양책들이 대부분 다 걷어들여지고 민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 또 경제가 올라오게 되면 네.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사람들이 할 때 그거보다 우리가 시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. 나중에 그 정도를 주는 조정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지난 4월 3일 때 네. 마이너스 17%가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일단 가격 기준으로 싸냐 얘기를 할 때 하나 보면